예스, 드디어 이 게임을 클리어했네요.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어이구 허리야, 다시 앉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제 불쌍한 몸이 PC 앞에 더 편히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장시간 작업이나 게임을 할 때는 일반 의자나 안락 의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수한 사무용 의자나 게임용 의자는 해부학적 형태를 하고 있으며 체형에 완벽하게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의자는 가격이 더 비싸지만 그런 의자를 사용하면 허리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보장해요. 비싼 의자를 사고 싶지 않다 해도 적어도 허리 지지대는 구비해야 합니다. 허리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잡아주는 시트 쿠션이나 의자 뒤에 부착하는 형태의 허리 지지대가 있으면 통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을 지지하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목베개예요. 이렇게 하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 목 뒤가 구부러지거나 심한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목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지 확인하세요. 또 수건을 말아 의자 뒷면에 접착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만 수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허리와 목 모두에 효과가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다리, 특히 무릎이 피곤해지면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는 눈이 똑바로 화면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리가 편안하지만 위를 올려다 봐야 한다면 작은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상적으로는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발을 단단히 바닥에 붙여야 합니다. 항상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애초에 의자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덜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사무실 의자에서 가장 편한 자세는 꼬리뼈를 뒤로 쑥 밀어넣고 척추가 약간 앞으로 구부러지게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기댈 수 있어서 1시간 후에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일어날 수 있어요. 타이핑을 하거나 마우스를 잡을 때면 손이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손목 쿠션이 달린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고 손목이 항상 곧게 펴지도록 키보드에 붙일 수 있는 특별한 부착물을 구입하세요. 아니면 그냥 작은 수건을 말아서 즉석 손목 쿠션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이 훨씬 편할 겁니다. 온라인몰에서 세로로 된 마우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마우스와 기능은 같지만 손이 옆쪽에 위치하며 새끼손가락과 손바닥의 옆면이 손을 받쳐줍니다. 척추를 편하게 하려면 척추가 항상 의자 등받이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팔도 항상 팔걸이로 받쳐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어깨에 과한 긴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상도 제대로 맞도록 해야 합니다. 팔을 들지 않고 타이핑할 수 있는 키보드 슬라이딩 서랍을 설치하세요. 척추뿐만 아니라 어깨의 긴장도 풀어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핸드폰을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자세를 개선하고 목의 통증을 피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화면을 응시한다고 시력이 상하진 않겠지만 눈 근육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매 30, 40분마다 눈 체조를 하세요. 더 나은 것은 눈을 잠시 동안 쉬게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안락 의자의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척추의 자연적인 위치가 정확히 일직선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옆으로 삐뚤게 있다 보면 결국 통증과 고통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사실 다들 그렇죠. 가끔 엄지손가락이 쑤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1분 정도 공중에 무늬를 그리세요.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은 매우 아늑하지만 목에 큰 타격을 줍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으면 적어도 엎드려서 상체를 베개 위에 올려 받쳐주세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자세에선 아래를 내려다봐야 하기 때문에 목과 눈 둘 다 너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데스크톱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눈과 화면이 수평인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트북을 사용할 때 화면을 똑바로 보고 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죠. 이 문제를 피하려면 별도의 USB 또는 무선 키보드를 연결하세요.
요즘 대부분의 모니터와 핸드폰에는 시력 보호 모드가 있습니다. 화면에 노란색 빛깔을 더하여 청색광을 낮춰주죠.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특히 안성맞춤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 모드를 끄기만 하면 돼요. 키보드 백라이트 또한 눈을 덜 피곤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이핑하는 동안 키보드를 봐야 하는 경우 화면과 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백라이트는 키를 더욱 눈에 띄게 해줍니다. 키 사이사이가 아니라 글자 자체의 백라이트가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스크린에 반사광이 없다면 눈이 덜 아플 겁니다. 모니터는 모든 광원, 특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크린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만약 머리 위에 빛이 아늑하지 않다면 책상용 전등을 마련하세요. 방 안에 광원이 스크린밖에 없다면 1시간쯤 후에 눈이 너무 피곤해질 거예요. 키보드와 마우스, 스마트폰을 정기적으로 닦고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린 이 물건들을 너무 자주 만질 뿐더러 항상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책상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키보드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굴을 만졌다가 고약한 건강 문제와 안녕 하고 인사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면 편안한 기분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 혹은 두쪽 다리가 저릴 수도 있습니다. 무릎 아래쪽에서 위쪽 다리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제한되고 아랫다리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다리를 꼬는 습관은 정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 있거나 조절이 가능한 책상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대신 책상을 더 높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움직여서 필요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소리도 잊으면 안 되겠죠? 헤드폰이 더 나은 이유는 이어폰과 달리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막은 심하게 진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원이 너무 가까우면 고막이 늘어나거나 심지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종류의 이어폰은 귀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이런 이어폰이 최고의 음질과 거의 완벽한 방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청력을 희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화통화용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과 어깨 사이에 전화를 끼우고 통화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런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 대가를 금방 치르게 될 거예요. 화면이 더 큰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사용하기엔 별로 편리하진 않죠. 한 손 모드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말이에요.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또는 기본 팁에서 이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